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얘기입니다. 네. 망가졌습니까, 진짜로? 어떠세요? 네. 실제로 망가졌습니다. 뭐, 대통령이 본인의 그 심혈을 기울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뭐,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이런다. 좀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상상하기가 좀 힘든 얘기인데,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 망가졌습니다. 어떤 방송이냐면요. 잭 갤리피에나키스라는 코미디언 겸 배우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이곳에 출연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는 본인의 야심찬 정책을 홍보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 하면은 떠오르는 게 엉망진창인 의료 정책입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의료 정책 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엉망진창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을 할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무적으로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망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Like people actually watch this show, I was actually pretty surprised. Hi, welcome to another edition of Between Two Ferns. I'm your host, Zach Galifianakis. And my guest today is Barack Obama, President Barack Obama. Good to be with you, Zach. What is it like to be the last black president? Seriously? What's it like for this to be the last time you ever talked to a president? It must kind of stink, though, that you can't run, three times, No, actually, I think it's a good idea. If I ran a third time, it'd be sort of like doing a third Hangover movie. Didn't really work out very well, did it? Okay, let's get this out of the way. What did you come here to plug? Well, first of all,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I wouldn't be with you here today if I didn't have something to plug. Have you heard of the Affordable Care Act? Oh, yeah, I heard about that. That's the thing that doesn't work. Healthcare.gov works great now. 네, 영상 보셨지만 네. 굉장히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네. 진행자가 굉장히 날카롭고 좀 짓궂은 질문을 많이 하죠. 이 진행자가 유명합니다. 그런 독설적인 질문을 해서 출연자들을 난감하게 만들기로 유명한 진행자입니다. 당신이 미국 현직 대통령이라고 또 이렇게 누추한 작은 인터넷 방송에 나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의를 표하거나 더 잘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 전혀 없습니다. 느낌이 확 나네요. 전혀 없습니다. 뭐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네. 뭐 흑인 대통령이 이제 더안 나올 거니까 마지막 흑인 대통령으로서 뭐 소감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요. 네. 미국의 대통령 기자 회견은 또 인터뷰에서는 사전 질문서 안 준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질문을 사전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네. 대통령이 기자 회견할 때 네. 미리 질문서를 받습니다. 네, 네. 받고 또 질문도 고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순서까지도 정해가지고 네. 이 질문은 누가 한다. 이 질문은 누가 한다까지 모두 정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TV로 방송, 중계방송 되는 동안에 마치 네.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 같지만 네. 미리 예정된 질문에 미리 답변한 네. 거를 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네. 어떤 기자회견에서도 네. 기자들이 미리 사전에 질문을 절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그렇게 애드립으로 다 진행됐다고 보기에는 자, 마지막 흑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받아쳤잖아요. 네. 너무 순발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전에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로이어, 바로 변호사를 했잖아요. 네. 아주 말 잘합니다. 원래부터 연설 잘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네.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도 네. 그랬고 다른 부시 대통령도 아주 말을 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한번 실토한 적이 있어요. 네. 기자회견장 앞에 기자들 앞에 설 때는 내가 마치 그 미국의 칠면조 네. 살려주는 날 있잖아요. 네. 터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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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마치 살려줄까 말까 그거에 네. 선택되는 네. 그런 칠면조와 같은 그런 네. 기분이다. 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네. 자기가 이런 질문 받지 않고 네, 사전에 네. 받지 않고 갔을 때 얼마나 네. 긴장하는지 네.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예, 오바마 대통령이 뭐 법률가 출신이어서 변호인 네. 출신이어서 말을 잘하긴 합니다만 네.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네. 그 즉석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라기보다는 네. 조금은 이제 짜여진 각본대로 그렇죠? 좀 웃음을 유발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낙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네. 그런 프로그램의 미국판 낙곰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전에 네. 어떤 대통령과의 기자회견 같은 데 질문을 정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공식적인 일을 자리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정도로 어떤 그 가시돋친 어떤 원색적인 질문은 아니더라도 예, 앞으로 그 기자들이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였으면 그거죠. 예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막 나가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거는 그러면 지금 실제로 그러면 짜고 한 겁니까? 네. 어느 정도는 다 짜고 그렇죠? 약간 웃음 코드를 네. 집어넣은 그런 대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이 인터뷰가 어디서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국 작은 스튜디오에 가서 방송을 진행했다. 네. 상당히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의 문제, 경호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 답을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Is your plug finally over? I suppose so. I'm going to press this. Don't touch that, please. Thanks for the interview and... Thanks for letting me shoot my show here all these years. You've been shooting these shows here in the diplomatic room? Who gave you permission to do that? Bush. Seriously? Who gave him clearance?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지금 마지막 장면에 부시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유머러스하게 받아 넘기는 이런 장면들 다 연출된 장면이었죠. 하종대 국장 이제 영상을 못 보신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예, 저만 속였고 백악관에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검은 장막을 들이우니까 정말로 군소 인터넷 방송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백악관에 네. 이 잭이 들어가 있었고요. 네. 처음부터 인터넷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닌 백악관 외교룸에서 벌어진 인터뷰였습니다. 자, 그래도 뭐 공중파 방송국도 아니고 케이블 정식 케이블 방송국도 아니고 이런 인터넷 방송, 조그만 군소 방송을 찾아서 스스로 건강보험 정책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 그리고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유머의 감각도 좀 발휘한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이요. 네. 모두 지금까지 제가 네.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봤더니 네. 1,100만 명이 이 동영상을 클릭해서 봤다고 합니다. 1,100만 명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오바마 대통령이 1,100만 명에게 네. 웃음 코드를 심어서 본인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1,100만 명. 물론 이제 미국인들만 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어쩌면 공중파보다 효과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네요. 네.